다함께 축제 즐기는 현장입니다. 이런 정규적인 행사를 축제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데요. 저는 오늘 무르간스를 만나러 가는 이들의 고행이를 통해서 다시 본 것 같습니다. One look and I knew just what I had. 1년 내내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나라. 적도 가까이 위치한 말레이시아까지는 약 6시간 반이 걸립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 남쪽과 보르네오섬 북쪽 지역 일대를 국토로 하는데요. 첫 여정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 쿠알라룸푸르.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도시는 말레이시아의 눈부신 성장 속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과거 식민시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광장.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1957년 8월 31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건물은 둥쿠 압둘 사마드라는 빌딩인데요. 영국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조력자라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 양식을 가지고 와 건물로 지어주고 선물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 건물은 시법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서 가장 돋보이는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은 120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구리로 만든 오렌지빛 돔은 현대 도시와도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불과 150년 전까지도 정글로 뒤접혀 있었던 쿠알라룸푸르.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린 초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상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쿠알라룸푸르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녀간다는 KL타워에 올라보기로 했습니다. 와, 보이시죠? KL타워인데요. 쌍둥이 빌딩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쿠알라룸푸르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는데 쌍둥이 빌딩 이후에 약간 주춤했다가 최근에 스카이덱이라는 게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전체 높이 약 420m. 방송 통신용으로 세워진 타워는 훌륭한 전망대 역할도 합니다. 이야. 여기랑 이런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고. 이야, 진짜 볼만한데요. 야외 전망대에서면 말레이시아의 지난 역사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알렸던 메르데카 광장은 물론 말레이시아 국왕이 사는 왕궁까지 전망대에선 도시 전경뿐 아니라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저거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목적은 허공에 떠 있는 저를 보고 싶어서.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공포감에 누구라도 발을 내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마다 긴장감을 이겨가며 조심조심 입장해 사진을 찍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조금은 저도 떨리는데요.
일단은 할부터 짜잔. 섹시. One more like this. 쿠알라룸푸르는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 우리와 일본이 하나씩 맡아 경쟁적으로 지어올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어둠 속에서 더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초고층 빌딩과 쇼핑몰이 밀집해 있는 붓기빈땅도 밤이면 더욱 생기를 찾는데요. 세련된 도시 뒤로 이어진 잘난 알로는 야시장 거리입니다. 이곳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야식당 거리인데요. 길이가 장장 800m가 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해가 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레이는 물론 중국과 인도인들까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만큼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 고민 끝에 저는 블랙페퍼 크랩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살아있어. 걔는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요.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아있네. 땡기.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가. 예, 이제. 자, 맛있는 요리를 하러 갑니다. 블랙페퍼 크랩 요리는 주문과 동시에 게를 잘 손질한 뒤 끓는 물에 한 소금 삶습니다. 삶은 게는 다시 기름에 넣고 살짝 튀겨내는데요. 소스의 주 재료는 후추에 버터와 설탕 그리고 간장입니다. It's the curry leaf and I put the inside cooking. It's very nice. The Malaysia the curry leaf. And a little bit spicy. 커리잎은 기름에 볶으면 감귤과 후추향을 뿜어낸다는데요. 요리 맛을 더하기 위해 마지막에 꼭 넣고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눈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즐기는 저녁은 호화로운 식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 오케이. This one. This open. Show me. This one, you take like this. Okay, inside. I open little bit already. Okay. This one. Okay? 네. Okay? 이야, 손이었다. 껍데기마다 꽉 들어찬 푸짐한 게살. 이제 블랙페퍼 소스에 찍어서. 이야, 맛은 어떨까요? 한입에 쏙. 한국에 없는 맛인데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안동찜닭에 후추를 잔뜩 넣었을 때 그 맛. 근데 이 맛이 게살과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잘 어울려요.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조름한 양념이 더위에 지친 입맛도 되살아나게 합니다.